한옥일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고 이제 그림을 가져왔어요. 이거는 그 송석헌이라고 경북에 있는 어떤 오래된 이제 100년 정도 되는 집인데 그 집에 보면은 이제 이 정침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날개채가 있어요. 날개채라는 거는 대청마루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두 채를 이제 날개채라고 하고 안방이 있고 그 옆에 뭐 안상방이라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고방이 있고요. 한옥의 어휘가 한 2만 개 정도가 된대요. 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뭐 안방, 사랑방 뭐 이런 것들 외에도 뭐 마루두, 텐마루, 뜰마루, 뭐 가망마루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. 뭐 그다음에 문두 뭐 찌살문, 새살문 뭐 이런 문두 들어열개문 뭐 분암문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사실 2만 개 정도 되는 어휘를 갖고 있다면은 어떤 웬만한 나라의 어휘 정도 돼요. 그 정도의 한옥이 굉장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걸 만들었고 그 정도의 많은 그 기술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연장이나 혹은 그 공간에 대한 설명들이 많은 거죠.